아이엄 샐러드랑 현미 오므라이스를 시켰어요. 장을 봐놨는데 그게 아직 안 와가지고 이거 먹고. 아, 감튀랑 샐러드랑 현미 오므라이스 진짜 너무 기발한 것 같아. 맛있다. 밥 거의 다 먹었는데 쓱에서 장 본 거 왔어요. 일어나서도 택배 한바탕 풀었거든요. 부족한 걸 사야 되다 보니까 메인의 택배예요. 양손이 깐나는 매운데 깐나는 엄청 열심히 까서 마늘 많은데 괜찮아. 깐 마늘 많아? 응. 왜? 저번에 있는데 먹는데 샀는데 그대로 있어. 완전 마늘 괜찮아. 마늘 장사해야 되네. 그럼 마늘을 이용한 요리를 엄청 하자. 그래. 소자 우유 그리고 카레에 들어갈 고기 마. 아침부터 마를 잘라 먹을 거예요. 감자.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냉장 보관하나? 감자는 식용 보관 아니야? 양파도 이제 망으로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뒷베란다에 보관하면 되니까. 그리고 줄자가 없어져서 줄자 샀어요. 그리고 핸드 소비 없어서 아이 깨끗해. 로제 파스타. 호박. 파스타 면도 있어? 조금? 이건 내가 하나 샀어. 4인분? 그럼 오빠가 3인분 먹잖아. 정리를 해볼까? 우유. 씻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짜잘하게 할 게 되게 많았어요. 부엌에 수세미 선반도 설치하고 세탁실에 4,000원? 5,000원짜리 선반 그것도 놓고, 왜냐면 바닥을 살짝 수세미로 이렇게 닦으려면 거기도 수세미를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장에 쓰레기가 장난 아닌데 지금 실버라인이 버리면서 커피 사오기로 했어요. 원두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택배로 시켜 먹을까요? 블랙베리 이거 그냥 적응하니까 느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성이 진짜 느낌 있어요. 아, 그리고 공유기도 여기는 거실에 공유기가 방에 안 터지거든요. 아이피타임 공유기도 새로 산 거, 막 비밀번호 설정하고 막 좀 이래저래 계속 시간이 많이 갔어요. 거의 세팅됐고 작업방이랑 저쪽 촬영방이 다 세팅이 돼야 돼요. 이제 뷰티방하고 촬영방이 세팅이 돼야 돼요. 요새 뭐 맛있을까요? 한 그냥 1kg 사놓고 먹고 싶은데.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질란가요? 네, 엄청 빨리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두 1kg 주문했어요. 제가 맨날 먹던 아마토르에서. 아마 한 화요일에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실버라인 방송방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파스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면을 어디다 놨더라. 오빠 남은 면 어딨어? 아, 가스레인지 위에. 새로 사뒀는데 이거 다 해도 2인분 되겠는데요? 이만큼 다 하면 되겠습니다. 소스는 청정한 무조건 맛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채소를 넣으면 좋으니까 망으로 산 양파를 깐 양파가 편하긴 하네. 왜 이래요? 상처났어. 벗겨버리겠다. 도마는 뽀도마. 밥만 넣을까요? 이제 끓어요. 이 면을 끓여. 이렇게 슝. 에이 카카오야. 8분 타이머.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하이 카카오, 타이머 몇 분 남았어? 6분 17초 남았어요. 주방 장갑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에이 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 우리. 너무 세요. 1분 남았어요. 이 양파를 좀 볶아줄게요. 와. 아, 깜짝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뭐뭐 나왔어? 로제 소스. 소스만 나온 거야? 양파. 어. 끝. 마늘 안 넣었어? 많이 뜨겁구나. 응. 와. 탱글탱글하지? 엄청 맛있어. 해맥이.
진했어. 막 김치들이 어떤 걸 씻었는지 자리가 안 잡혀. 방송방 정리 다 됐어요. 요 상자들만 이제 치우면 되겠다. 이 소파는 여기 있어야 되나? 소파를 일단 거실에 둘까? 너무 없지 거실에. 이거 미니미라도 갖다 놓을까? 저 귀엽다. 가까이 두면 되잖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좋다. 누구야? 그러게 누구지? 서범 자기인가? 아~